어떤 질문 또 위주로 받으셨고 어떻게 답변해주셨나요? 저희 지역은 후보가 둘이라서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. 자기소개 마치고 제게는 지난 4년 의정을 하면서 조금 더 아쉬웠던 점,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힘줘서 해보고 싶은 점을 추가로 물어보셨습니다. 다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요?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심사 받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, 또 함께 하신 동반자께서도 준비 굉장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같이 면접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혹시 4년 의정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? 제가 공약 달성도 사실상 그 지금 전체를 거의 완료를 한 상태고, 입법도 약속한, 공약으로 약속한 입법들은 많이 그 주요한 입법들은 추진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성실히 하는 와중에 그만큼 더 우리 지역 식구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말씀 나누고 싶은 기회는 물리적으로 좀 더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. 두 번째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는 조금 더 베테랑답게 일도 능숙하게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번에 그 지역 토크 콘서트 이후로 또 이렇게 공개로 생각하고 오랜만에 뵙는데 네. 지금 좀 건강은 좀 없었는지. 아, 예. 일단 모든 국민들께 그 정초부터 보고 마음 안 좋으실 만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게 돼서 참 영구스럽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 저희 토크 콘서트 할 때보다 지금 한 100배는 더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다 나았고 앞으로는 훨씬 더 씩씩하게 파워풀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다 끝났어요, 거의. 고맙습니다. 예.